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John chapter 4 verses 7 to 15.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요한복음 4장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 세상에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성경은 예수님을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그 말씀의 내용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벌써 한 4, 5년 됐죠. 맨하탄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아직까지 경제가 다시 회복되지를 못하여서 많은 재정적인 곤란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로 인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때인데 참 그 직업을 잡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막 세상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에 잡을 잡는 사람이 반절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통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백수가 됐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백수라고 하는 것은 백수 건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합니다. 옛날에 과거 시험이 있을 때 한양에 시험 보러 올라갔다가 낙방하고 내려와서 다시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고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잣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흥청망청 다니는 사람을 백수 건달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날 좌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남자는 백수, 여자는 백조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수도 얼마나 바쁜지 스케줄을 짜가지고 놀아야 된다고 하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백수라고 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서 요 근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뒤에도 졸업을 한 뒤에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얹혀서 살고 있는 그러한 젊은 청년들을 이 캥거루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캥거루는 이제 그 이 엄마 뱃속에 그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나면은 엄마 주머니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캥거루가 다 컸는데도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엄마는 무거워 죽겠는데 그 주머니 안에서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도 잡을 잡지 못하거나 독립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캥거루족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직업 훈련도 받지도 않고 나름대로 어떤 그 학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찮은 일을 또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기업 같은 데를 문을 두드려보지만은 면접에서 매번 낙방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허드렛 일이라든지 그러한 구직 활동을 안는 사람들을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이라고 하는 말로서 근래에는 니트족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 뭐 이래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화백이라고 한답니다. 화백은 뭐냐면은 화려한 백수.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옷만 아주 그냥 예쁘게 입고, 그리고 이제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화백이라고 하고, 장기간 노는 사람을 장로라고 얘기한답니다. 장로.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을 목사라고 한답니다. 아무튼 간에 별 얘기가 요새 다 나오는데, 이 어려운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물을 구하러 다닙니다. 욕망의 물, 그리고 세상의 물, 물질의 물, 권력의 물을 잡기 위하여서 참 얼마나 그렇게 다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고,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물을 마시는데, 이 물 마시면은 얼마 안 가면은, 몇 시간 안 가면은 목이 말라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지만, 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 예수님이 바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영생은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 많은 그러한 물 같은 물들이 있지만은 생수가 아니라 독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죽게 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나가는 영생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분명하게 이 우물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우물의 이름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을 배경으로 한 한 사마리아의 여인과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먼저 이 야곱이 판 우물이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이 우물의 길이가, 깊이가 얼마나 깊었냐면은 70척 정도 됐는데, 한 척이 보통 원핏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1m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우물이에요. 여러분, 우물이 21m면은 굉장히 깊은 겁니다. 여기에서 아마 저 자리 뒤까지 그렇게 길이가 될 것인데, 그 우물이 그렇게 깊은 우물이 바로 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에서 지난 1800여 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제 자기들이 마시기도 하고 또 짐승들이 마셔서 생명을 지켜주던 그러한 이 야곱의 우물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때가 제6시, 그러니까 이 반대로 시기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9시, 그러면은 오후 3시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가 9시였어요. 그러면은 오후 3시가 되고, 여기 지금 6시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정오, 낮 12시를 가리키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낮 12시는 120-130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무더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낮이 되면은 11시 이전부터, 11시경부터 오후 2, 3시까지는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잘못 나왔다가 그냥 머리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지방 사람들은 머리에 힛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브레인이 쿡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터번 같은 두툼한 이 수건 같은 것을 쓰고 다니는데, 그게 뭐냐면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것을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6시에 이 아무도 나오지 아니하는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 있었는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우연하게 만난 그러한 만남 같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특히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는 관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곳에 들어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되고 만나고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일부러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정확한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들을 만나 주셨고 세상에 갈급한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영생수, 리빙 워터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오늘도 새벽마다 또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이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물물을 떠올릴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당신에게 그 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야곱의 우물물을 물리적으로 이 마시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을 잠깐은 보존시켜 주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이 주님이 주시는 물이라고 하는 것에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물은 이러한 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갈증이 나게 됐고 그 갈증을 채우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이 하이드레이션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서 탈수 증세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에는 뭐 완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지만은 부분 금식 가운데 또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는데 물을 안 마시고 금식하게 되면은 3, 4일을 못 견딘다고 합니다. 근데 물을 마시면은 오래 하시는 분들은 뭐 30일, 40일도 하시고 하지만은 아무튼 간에 사람이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몸에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사람의 몸은 6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피가 물론 피는 액체지만은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을 다 뽑아내게 되고 나중에 걸러지는 것을 나머지는 뭐냐면은 9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브레인이 있는데 이 뇌가 지금 작용을 하는데 이 뇌 자체가 80%가 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우리가 자주 마셔주지 않냐면은 브레인이나 혹은 이 혈관의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를 그렇게 그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뭡니까 중국 음식점에 가게 죄송합니다. 중국 음식점 혹시 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떤 중국집에서 우리는 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을 먹으면은 두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 차이니스 푸드 좋아합니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차이니스 푸드 안에 있는 그 뭡니까? 뭐라고 하죠? 조미료. 그게 이제 두통의 한 가지 원인이고 또 한 가지 만성 두통의 원인은 뭐냐면은 물을 많이 마시지 아니할 때에 이 만성 두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 컵 물을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이 살도 75%가 물이고 심지어는 뼈도 여러분 아주 딱딱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고체같이 보이지만은 뼈도 25%가 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사람의 피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면은 뼈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뼈도 물이 한 25%가 되고 사람의 몸은 전체적으로 해서 한 60%가 지금 물인데 이러한 것은 여러분 이 물과는 상관이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는 그것을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은 이 물을 마시는데 약 한 6,500갤론 정도를 마신답니다. 그래서 막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만 5천 갤론 정도, 리터 정도, 2만 5천 리터 정도를 마시게 되는데 경기용 수영장 있죠? 여러분, 수영대회하는 경기용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이 한 25만 리터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의 물 한 10분의 1을 평생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치하고 뭐 샤워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 빼고 마시는 물만 약간 한 평생 동안 24,600리터를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목마르게 되면은 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마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 6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장 24절 말씀에도 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본문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자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뭐 제가 많은 돈을 벌어본 것도 아니고 고래등 같은 집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엇인가를 하나 우리가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불과 몇 시간 혹은 며칠 안 가더란 얘기입니다. 저희가 위스콘신에 살 때에 제 평생에 제일 좋은 집에 살았던 것 같은데 거기는 집값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 이제 셋 데리고 조그만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제 좀 하나님께서 좀 저희에게 좀 은혜를 주셔서 그 칸도를 하나 갔어요. 노인분들만 사는 칸도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저녁 6시만 되면은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떠드는 집은 저희밖에 없어요. 애들이 있는 집은 저희밖에 없어요. 그 집 그 칸도가 한 2,400스퀘어피트 됐어요. 여기 뭐 뉴욕에 오면은 아마 몇백만 불 하는 그런 콘도가 될 겁니다.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이사를 갔는데 저희 방에서 애들 방을 가는데 숨이 차더라고요. 얼마나 먼지. 어휴 대단히 굉장히 크다 뭐 이랬는데 한 달 살고 나니까 아 이 정도는 뭐 돼야지. 한 1년 살고 나니까 좁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아도 사람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좋은 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여인에게 대한 말씀이지만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때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육신적인 욕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차가 있습니다. 이 욕망은 브레이크가 없어서 한번 달려가기 시작하면은 내리막길을 치닫는데 어딘가를 반드시 부딪히고 부숴야지만 그것이 멈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욕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만이 있을 뿐이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모든 욕망을 다 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남편 저런 남편 뭐 여러 남편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여인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남편과 같은 존재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은 일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은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함부로 내어쫓지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너희가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의를 이야기하시면서 공의를 이야기하시면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과부는 남편이 없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내가 지금 목매고 있는 내가 어떤 하나님보다도 더 value를 두고 있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남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남편들을 우리가 끊어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60%가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쟁 가운데 보면은 사실은 물싸움이 전쟁입니다. 뭐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는 전 세계의 수원지를 다 이 지금 그 이 뭐라고 합니까? 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전쟁이 나면은 사실 물전쟁이 되기 때문에 옛날 2차 대전 때도 사막에서 싸우던 군인들이 가보면은 막 다 죽었는데 그 죽어있는 입속에 이 모래들이 가득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람이 이 기진한 상태에서 사막을 가다 보면은 너무 목마르다 보니까 아무람을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같은 그 사이에 오아시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달려가서 그냥 머리를 아예 거기다가 막 그 들이받고 물을 마셨는데 그 마신 물이 물이 아니라 바로 미라지. 신기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모래를 다 마시다가 결국에는 모래가 차서 죽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2차 대전 기록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신기루에 삽니다. 미라지라고 하는 신기루에 살아요. 라스베가스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호텔 이름 가운데 미라지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그 앞에서 예, 그 뭡니까? 가스를 해가지고서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물 위에서 쇼를 공짜로 해주는데 한 시간마다 한 번씩 터집니다. 한 번 터질 때마다 5만 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쇼를 하루 저녁에 8번씩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갑니다. 그 미라지. 오늘 우리가 이 신기루에 지금 묻혀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세상에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은 세상의 남편과 같은 이러한 우리가 의존하는 것들을 끊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들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고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이 선옷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지금 믿으면서 우리가 영생수를 마시고 있는데 반면에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세상의 남편과 같은 이러한 세상이 주는 물을 아직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끝을 알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 30장 그 15절 이후에 16절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사람에게는 거머리와 같은 욕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사람에게는 철주둥이를 가진 거머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주둥이가 뭐예요? 거머리는요 한번 딱 붙으면은 지 배가 터질 때까지 빨아먹고 그때야 떨어지지 웬만큼 흔들거나 쳐가지고는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이 거머리는 그 입이 철주둥이라는 거예요. 한번 물으면 놓지 못하고 자기가 배가 터져 죽을 정도로 먹어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놓는 철주둥이를 가진 거머리가 인간의 욕망인데 오늘 우리가 만약에 물질 때문에 세상의 권세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것을 물고 그것을 아직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 1장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벌어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재산을 가져보고 왕궁을 지어보고 정원을 가꾸어보고 연회를 수없이 베풀었지만은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 추구하는 모든 욕망과 욕정들을 지금 끊지 아니하게 되면은 인생 말 그 순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게 될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요,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의 저서인 팡세에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동공이 있다. 베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베큐 그러면은 청소하는 베큐을 얘기하지만은 원래 그 베큐의 의미는 비어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빈 공간에다가 이 먼지를 전부 빨아들여서 둔다라는 이야기인데 사람에게는 아무리 학식을 우리가 쌓고 명예를 쌓고 물질을 쌓아도 채워지지 않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이고 이 영혼은 세상에 어떤 신으로도 어떤 물질로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첫째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욕정과 욕망을 다 끊고 주님 주시는 물 영생수가 바로 우리 앞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영생수를 우리들에게 파서 주셨고 우리는 언제든지 목마를 때마다 세상의 우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목욕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여자분들은 파마를 하시겠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옷을 사입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0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영원히 행복하려면 예수를 믿으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샤워하지 않고 나오면 하루 종일 끈적끈적하고 찜찜해요. 더군다나 지금 더운 여름에는 온몸이 다 찜찜합니다. 밤에도 샤워하지 않고 자게 되면 밤새 내내 찜찜하고 끈적거리고 그래요. 샤워 한번 하고 자면은 아침까지 뽀송뽀송하고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하루를 살 때에도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면은 하루가 개운하고 참 행복하지만 영혼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영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만 영혼을 행복하고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특별히 행동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 뒤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그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영생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즉 구약적 표현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예요. 자기의 죄에서 건져주시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예수님과의 이 우물가의 대화 가운데서 알게 되었고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발견한 이후에 그 자기의 목마름, 육신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면서 이 여인이 사람 만나는 것조차 불편해하고 힘들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목마름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 목마름을 다 해결해 놓고 다른 사람의 목마름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독한 영적인 이기주의가 되고 자기 혼자만 간신히 구원받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다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목마름을 해결함 받고 영생을 우리가 영생수를 마셨다고 하면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 영생수를 소개해주고 이 영생수를 갖다가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그 몇 번 그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옛날에 미국의 그 맨하탄에 빵 공장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지하철 그 스테이션에서 이제 그 잡은 그런 그 홈레스였는데 이 한 거지가, 홈레스가 밤마다 한 새벽 한두 시면은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서 꺽꺽 하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거기 있는 홈레스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다른 동료 홈레스들이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오는가 하고 뒤를 밟아보니까 큰 덤스터가 하나가 놓여 있는데 이 덤스터가 건물 옆에 있는데 덤스터 옆으로 통이 하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날짜가 익스파이어 된 모든 빵이 거기서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그 공장이 바로 빵 공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익스파이어는 됐지만은 사실 뭐 익스파이어 돼서 금방 곰팡이가 나고 썩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빵은 며칠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빵을 발견하고 어느 날 가다가 후두두두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서 보니까 막 빵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배를 그냥 채우고 그러면은 자기의 동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자기의 동료들이 배고파서 배를 움켜잡고 그러고 잠을 청하는데 이 다른 동료들에게 자기 혼자 다 먹을 수 없는 그 빵을 나누어주고 가르쳐 주었으면 될 텐데 이 사람이 혼자 욕심스럽게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동료들에게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수를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생수를 나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은 다른 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하여서 414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잠자고 있는 세계의 성도들을 깨우고 교육자들을 깨우고 사역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아유, 왜 뭐하러 히스라이프는 또 중국까지 가? 더운데. 뭐하러 이 에클레시아는 방콕까지 가고 비엔나까지 가? 그냥 교회 뉴욕에서만 하면 되지. 뭐하러 멕시코까지 가고 그래? 아유, 뭐하러 천 명씩이나 세계에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그래? 돈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정말 영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시선을 나 이외에 아직까지 이 영생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나누어 줄 때에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주변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말라서 애타게 물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아니한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그 물을 공개해주고 나누어주고 마시우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이웃간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